롯의 선택.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고 지나온 흔적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울과도 같다. 성경이 인생을 성찰하게 하는 심오한 문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기록한 성찰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인간에게 개입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다. 역사의 시간에 개입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롯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롯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세 번의 선택을 한다. 성경은 롯의 인생이 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롯의 선택은 등불과 거울의 역할을 해준다. 롯의 첫 번째 선택은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떠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확실한 삶에서 불확실한 세계로, 정착된 삶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미지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택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에 동참한 롯의 첫 번째 선택은 삶을 가볍게 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그네가 되는 삶이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 광야로 떠나는 삶을 산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소유하며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또 다른 인도가 필요하겠는가? 롯의 두 번째 선택은 갈라짐이다. 많은 소유물을 갖게 된 상황에서 롯과 아브라함은 갈라져야만 했다. 롯은 풀이 풍성하고 좋은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길은 소돔과 고모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풍요를 선택한 롯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모른다. 누구나 풍요와 번영을 꿈꾸는 미래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롯의 잘못은 그 길의 끝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같이 선택했다는 것이다. 풀이 무성한 광야에 머물렀다면 양은 살이 쪘을지라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 나그네의 삶을 버리고 도시의 죄악에 젖어 들어갔다. 비록 롯이 아브라함과 광야에 있던 시절에 배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지라도 롯에게 스며드는 것은 죄악이 지배하는 삶이었다. 롯의 두 번째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머무른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우리도 눈길이 머무는 곳을 따라가면 삶이 무거워진다. 삶을 무겁게 만드는 곳을 떠나야 한다. 그곳에 머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린다. 세 번째 선택은 다시 떠나라는 천사의 명령을 듣고 광야로 나간 삶이었다. 롯이 가지고 나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풍요를 약속했던 길은 멸망과 빈손으로 떠나게 만들었다. 롯의 세 번째 선택은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는 삶을 시작한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후 롯은 삶을 무겁게 하는 것에서 벗어났다.
로서의 세 번째 선택 다음에 다른 선택은 없었다. 성경은 그 다음을 기록하지 않는다. 롯의 인생의 여정은 머나먼 과거에 끝이 났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머무는 것을 쉼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직 그분이 지시할 땅에 도착했을 때 쉼을 주실 것이다. 롯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침을 주기 때문이다. 생각하기 1. 세 번의 선택을 한 롯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2. 나그네처럼 광야로 나가는 삶을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상황을 토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3.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